들려주세요. 멈춰. 김현정 그녀와 이별. 파워풀한 노래 좀 해본다 하는 여자분들 다 불러본 노래예요. 자 가실게요. 동서커! 아우커! 아우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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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정말 끝난 거야. 네가 다시 와도 싶어졌지.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감사합니다. 아니 얘 동선 아. 너무 커. 두 발만 하면 여기까지 나와. 보통 이게 여기 한 30cm 가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? 워낙 키가 크고 엄청 길다. 예, 팔이 길어서 예, 예. 아니 저기 누가 좀 뒤에서 백가한테 춤 좀 한번 춰봐달라 그랬나 봐. 예예. 하더니 아. 마지막에 됐어? 됐어?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아 훌륭한 에이. 훌륭한 댄스였어요. 그래요. 예, 예. 아 고맙습니다. 자 이번엔 다시 우리 한영 씨와 우승진 네. 씨예요. 자 갑니다. 네, 자, 멈춰. 불독맨션 좋아요.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. 아니 간주가 있어가지고 나 간주 나온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이었나봐요. 아 우리 우승민씨가 간주를 잘못 파악했네요. 예. 안타깝습니다. 자 여기서 김수희 홍진영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. 황금 열쇠는 우리 것. 야나영 희인이를 누르고 김태우 제아 4강 진출. 노련한 무대 매너 김현심 서수남 아이비 레이디스 코드를 이기고 4강 진출. 4강전 두 번째 대결 제46대 왕주왕전. 이번 4강전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. 가요계의 최장신 두 분이 만났어요. 대결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김현심 씨가 원래는 성우지만 거의 가수 같은 느낌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거의 가수 팀 대결이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은 김현심 씨는 노래를 놀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. 아니 재하 씨는 일주일 좀 지났으면 좀 긴장이 풀릴 만도 한데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. 저 너무 금을 타고 싶어가지고. 아하. 솔직하네요. 네. 아 솔직한 거 좋은 거예요.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. 뭐라고요? 그냥 즐겨. 뭐 이렇게 꼭 달라 그래. 근데 어떻게 저기 앞에 있는 걸 보고도 안 보고 싶네. 오. 아 솔직히 좋아. 네. 현심이 양은 어때요? 금 욕심이 나죠? 생일이 껴있어서 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요.
어떤 목소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게임